어떻게 고무대장군을 생각해내셨사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을 수 있는 일이지. 지금 상황에서 태자를 돕기 위해 달려올 만한 사람이 고무대장군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 허니 척후를 속이는 것 정도야 어렵지 않은 일이다. 병력은 얼마나 빠져나가는? 예, 어림잡아 1,500은 돼보였사옵니다. 하면 성 안에 남은 병력은 많아야 3,400이란 얘기인가? 예. 용도를 통해 병사들을 보내 성문을 열걸. 내 당당히 내 성으로 들어갈 것이. 예, 성주님. 절대 사상자가 생기면 아니 된다. 알고 있사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성 안으로 적군들이 들이치고 있습니다. 가자. 싸울 생각들이 없으면 물러들소라. 성주들까지 오실 일은 아니었으다. 그대는 본연의 역할만 하면 된다. 국상의 신복이라 하여 아주 군령을 우습게 하는. 그대가 안시성의 성주, 해머월인가? 그렇소. 내가 해머월이오. 해머월 성주가 이내성을 압송 중이옵니다. 이제 고구려는 국상의 천하가 될 것이오. 대왕이 어디 있는지 제발로 걸어나오게 해야 할 것이오. 태자 마마를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목을 댕강 자른다는 말씀인가요? 아들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건 우리 대부모가 해야 할 일이옵니다. 해머월 성주에게 다른 꾸꾸미가 있는 게 아닐런지요? 상관없소이다.